끝났죠? 타법은 몸으로 왔을 때 걷어내는 거예요. 보세요. 타법을 할 때는 자세가 보시면 힙법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. 이렇게 타법은 여기서 했잖아요. 엘보가 넘쳐가 있어야 돼요. 그리고 여기서 스텝을 쓰는 게 아니라 팔 전체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. 그래서 섰을 때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파악을 보여야 돼요. 내 시야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. 이렇게 이때는 팔이 꺾여야 돼요. 손목이 안 꺾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. 그리고 공이 이상한 걸로 가겠죠. 그래서 타법은 몸에 왔을 때 정상으로 왔을 때는 멀리 왔을 때는 이렇게 밀어서 찍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 보세요. 들어가죠. 앞으로 밀어주세요. 쳐보세요. 세게 치세요. 이게 정상타예요. 이렇게 밀어주면서 들어가죠. 이게 정상타고 이쪽으로 왔을 때 엘보가 명치로 들어오고 허리를 틀어줘야 돼요. 여기서 시작해서 이 어깨 라인을 넘어서지 않고 공을 던진 상태에 원래 이렇게 오는 거죠. 던진 상태에서 여기서 서둬야 돼요. 여기서 지나가면은 경기 골대를 안 들어가요. 날라가요. 여기서 툭 쳐줘야지 들어가는 거예요. 약간 다시. 이 상태에서 툭 쳐주는 거예요. 약하죠, 공이. 이렇게 쳐주면서 들어가죠. 이런 식으로 여기서 보면 산타, 여기서 치면 중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트에 안 걸려야 되니까 이게 틀어야 돼요. 틀어서 올려 쳐줘서 맞추는 거예요. 딱 하타, 정확하게 똑같아요. 이 상태로 하타도 이렇게 밀어.